테크 건물. 아 물론 하이브 날려도 괜찮고요. 테크 건물 다 깨버리면은 가틀린 병력 못 뽑거든요. 아 밀립니다. 가틀린 밀려요. 아 막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테크 건물, 그렇죠. 이렇게 테크 건물 깨면은 병력을 못 뽑아요. 가틀림은 뽑을 수 있는 병력이 없다는 거. 지금 스커지를 부랴부랴 뽑고 있는데 여기도 막아야 되는데 여기를 못 막거든요. 중요한 게 와 큰일 났습니다. 리발님이 자원은 많아요. 자원은 많은데 적의 회전력을 따라갈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9시 쪽에 승률님이 최후의 1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런 상태로 계속 넘어간다면은 박진님 피해. 오 울트라? 오 울트라 좋다. 그렇죠 울트라 괜찮죠. 울트라는 섬 안에서도 활용이 되니까 울트라 괜찮았고요. 지금 승률이 빨리 들어가야 돼. 병력 있는 거 다 들어가 빨리. 뽑고 들어가 뽑고 들어가 해야 되는데 자 다섯 쪽은 그냥 냅둬. 이분은 그냥 혼자서 놀라 그래. 일단 저거부터 끝내야지. 이거는 저거끼리 서로 저거부터 끝내야 돼요. 왜냐면은 후반 넘어가면 회전력을 토스야 이길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자원이 많더라도 결국에는 회전력은 저거가 짱이야. 해체를 많이 늘어나면은. 네? 뭐라고요? 아 채팅창을 제가 지금 못 봐가지고 BJ님 이분들 공정하게 하시는 거 맞죠? 저도 그 생각이 드네요. 아홉 시분들 잘 글쎄요 뭘 공정하게 해요? 뭐가요? 방풀? 방풀 드립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아 언니 1대1 때리는데 뭘 방풀을 해. 방풀 같다고요? 아홉 시분이요? 승릴님이요 승릴님. 카레란 아이디 사용하시고 계시는데 왜요? 왜 방풀 같아요? 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방풀 같아서 그래요? 왜 그렇게 보시지? 아 근데 뭐 시청자분들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저희는 다 보이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 근데 이분이 방풀 할 분은 아닌데 아홉시 쪽분이 승률님이 방풀할 분은 아니거든요. 맞아. 그래 이거 방풀해봤자 볼 게 별로 없어요. 볼 게 없는데. 자 일단 경기 중계할게요. 이따 채팅창은 나중에 보고. 자 일단 밀리고 있거든요. 와 이러면서 캐리어 옆치기. 자 리발님 9시 치면서 지금 승률님 어떻게든 11시 밀려고 지금 울트라랑 떼부대로 가는데 결국엔 이거 막히나요 설마? 리팔리스크가 있거든요. 어떻게 뚫어야 되는데 리발님이 와 리버 캐리어. 승률님 이거 어떡하죠? 빨리 막아야 돼요. 여기 막는 게 더 급선무고. 방금 드론 뺏었나요? 드론 리콜했나? 아니 없네. 아 아비터가 없네. 이럴 때 바카칸이 만약에 150원 있었으면은 방금 한 거 같은데 마컨 했는데 찔린 거 같아요 상큼해. 일단 여기를 막아야 돼요. 승률님은 일단은 11시 칠 때가 아니야 지금. 11시도 지금 다 깨졌거든요 일단은. 아 오버 좀 치워. 오버 좀 이제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찔님. 오버 다 치우라고 빨리. 게임 이겨야 될 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안 먹을까?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 참고로 이거 상품이 뭐냐면은요 최후 1인한테는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드려요. 상품이 베스킨라빈스 아이스크림 그 싱글킹 그거예요. 두 번째 판이고요. 이거 토스가 결국에 이기나? 토스가 자원은 많거든요. 아 근데 리발님이 좀 아쉬운게 방금 드론 뺏을 기회가 있었는데 못 뺏은 것 같은데. 아니면 뺐다가 성큰에 찔렀던지. 아까 여기 있을 때 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쉽네.
진짜 오버 아직도 이만큼 남았냐. 지금 오버 한 제가 볼 때 한 30부대 넘은 것 같아요. 진짜로 일단 대충 여기만 봐도 한 부대고요. 여기만 봐도 두 부대, 세 부대, 네 부대, 다섯 부대, 여섯 부대, 일곱 부대, 여덟 부대, 아홉 부대, 열 부대. 아 몰라 세기를 귀찮다 씨. 와 스톰 좋아요. 오 스톰 깨끗해요. 리발님 드디어 한 건 하나요? 지금 리발님은 적을 어떻게든 먹어야 돼. 후반 가면 갈수록 물론 자원은 많지만 회전력이 딸린단 말이야 적한테. 자 11시 11시 어떻게든 밀어야 돼요 지금. 승리님은 어떻게든 11시 밀어야 돼요. 아 이거 좀 아깝다. 이거 먹은 다음에 여기다가 플레이그 제대로 뿌리면은 완전 케첩 제대로 뿌리는 건데 여기다가 좀 아쉽네요. 밀어붙여 밀어붙여. 박드린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밀기가 이렇게 힘드나? 어? 아 박진님. 자 리발님 나오죠. 리발님 병력 나오거든요. 근데 병력이 왜 이렇게 없지? 리발님 200인데 아니 난 이거 진짜 잡았으면 좋겠어 프로브. 뭐하러 자원을 캐. 지금 15만원이나 있는데. 그렇죠. 아니 저 프로브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무슨 병력이 200이야? 200병력 이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이거 두 부대 많아야 세 부대인데. 아니 200병력 무슨 세 부대밖에 없어. 일꾼이 도대체 얼마나 있다는 거야. 진짜 진짜 아쉬운 게 일꾼에다 그냥 스톤 뿌렸으면 좋겠는데 아 그 아쉽네요 진짜. 일꾼에 스톤 좀 뿌리면 안되나? 자 11시 박질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막고는 계시지만 거지예요 지금. 네. 건물도 어떻게 된지 안 보여 오버 때문에. 그니까요 일꾼 이거 던져야 돼. 일꾼 던지든가 일꾼을 잡든가. 아 왜 캔나지 안 되지? 아 이미 됐었어요. 계획 실패했습니다. 빨리 나가세요. 아 드랍. 오 이러면서 리발님이 9시 믿는데요? 어? 승일님 이거 못 막으면 안 돼요. 근데 병력이 없어서 이건 어떻게든 막혀. 해처리 라바가 좀 많거든요. 해처리가 어떻게든 막히는 병력이고 이거 어떻게든 막힌다니까. 아니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리발님이 일꾼 좀 잡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아까 전에 분명히 드론을 빼줄 기회가 있었거든요. 기회를 못 얻었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어떻게든 드론 뺏어가지고 리콜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가지고 드론 뺏어야 돼요. 일꾼 좀 잡으라고요. 일꾼 좀. 아 드디어 버리네. 버리지 말고 그냥 스톰 한번 딱 뿌려주면 시원하고 얼마나 좋아. 뭐야 녹잖아. 본인도 알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이 15만원이나 있는데 일꾼 다 버리고 병력이 3부대가 안 돼. 그러면은 아 일꾼이 많구나. 일꾼 죽여야 되겠다 하고 일꾼 죽여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일단 11시 좀 각질이 완전 초토화 됐고요. 저 오버를 큰 웃음을 주셨는데 오버 이동합니다. 오버가 피난하고 있어요. 드론 한 마리 있어요. 드론 타고 있나? 뭐가 타고 있는지는 안 보이네. 아... 일단 11시 쪽 같은 경우는 승리님이 완벽하게 밀었고요. 어 근데 승리님이 돈이 없네요. 여기는 1300원인데 다섯 쪽에는 리발님은 15만원이에요 15만원. 가스 22만원. 아니 22,000이네 맞죠? 22,000. 22,000. 미네랄 15만원. 아 막기가 힘든데요 이거. 자원이 없어서 막기가 너무 힘들어요. 옥저버 없나요 지금? 오 옥저버가 없다는데. 리발님이 일단은 옥저버가 없거든요. 먹을 수 있나요 이거?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역시 저기가 디팔러랑 지금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33업된 아드레날린 업그레이드 된 저글링이 너무 강력하긴 하네요 지금.
두드리고 두드리고 이거는 어떻게든 버티고 버티고 자원을 만원, 이만원까지 모아야 돼. 그 다음에 회전력으로 승부 볼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돈이 아니 적은 것도 아니야. 15만원이야 어떡해. 이러면서 각질님 뭐하죠? 각질님 여기서 예, 해처리를 짓고 있네요. 네 참 이제 정상적으로 하나 이제? 어? 정상적으로 좀 살아나자. 6시가 괜찮네. 6시가 가장 좋은 땅이네요. 자 근데 일단 승률님 같은 경우는요 자원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막아야 되는데 스톰이 많다는 점. 오오 안돼요. 스톰 아 아까운 디파일러 자원도 없는데 자원 별로 없거든요. 자원 진짜 없어 보이죠. 원래 복동 같은 경우는 3,000원이면은 자원 엄청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근데 없어 보이죠. 이분 찍어보면은 16만원이라서 15만원 어? 15만원이니까 이분 완전 개 서민이깐 치고 이렇게 거디같이 보이잖아. 이분 진짜 부자예요 지금. 근데 이분이 조합이 약간 아쉬운게 리버로 좀 가는게 좋을 것 같거든요. 리버 드라군 뭐 템플러 이렇게 저그한테는 리버 드라군 템플러 조합이 또 괜찮은 걸로 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가는게 좋을 것 같은데 어? 승일님 설마 이거 어 그냥 물량으로 그냥 밀어버리겠다는 생각인가요? 자원도 얼마 없는데? 어 자원이 좀 많이 쌓이고 있네. 3,700원. 자 리발님이 근데 아 자원을 다 못 써. 조합이 너무 안 좋아. 조합이 설마 이게 밀리나요? 자원 14만원 쓰지도 못하고 일단 맞긴 맞겠죠 어떻게든. 리버 뽑아야 돼. 그래 리버를 뽑아야 돼. 진작에 리버 뽑았어야지. 부가 뭔지 보여준다고 하는데 쓰질 못해. 돈이 있어도 쓰질 못하고 있어요. 오 수험까지 리버 나오긴 했는데 아직 스킬업 데미지 업그레이드 돼있는데 스킬업 어 이거 안 눌렀어요. 빨리 눌러. R 누르란 말이야. R 눌러 여기서 가칠님이 이기면은 진짜 이분 진짜 완전 개쩌든 거예요 진짜. 근데 여기다 해처를 지어가지고 자원을 못 캐고 있어가지고 그게 좀 아쉽네요. 아 뮤탈리스크 이거 뭐해. 오버레드 빨리 치우고 한시 쪽에서 빨리 살아나라고. 어? 이거 언제 뺏었냐? 어? 드론 뺏었어요? 갓질린 거 뺏은 거 같은데? 여기 있는 드론? 일단은 해처리 짓고 있는데 이걸 막아야 돼요. 아 이거 못 막나요 설마? 와 승률님 짜내기 공격하나요? 회전력?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저그는 회전력이 토스가 이길 수가 없다고. 나중 가면은 돈만 많았지 이분 돈 다 못쓰고 끝날 것 같아 결국에는. 아 이거를 승률님이 이기나요? 갓질님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나려고 하는데 그 전에 여기가 밀릴 것 같은데. 와 이걸 밀리나요 이게? 와 바우시님이 좀 아쉬운 게 뭐냐면은요 타지역 쪽에다가 6시 쪽 있잖아요. 여기다가 그냥 건물을 잔뜩 늘려놓고 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포토는 못 지어요. 포토 10개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포토는 더 이상 못 짓긴 하지만 생산 건물이라도 좀 많이 늘려놨으면 어땠을까. 자원 13만원인데 이거 쓰지도 못하면은 너무 아쉬울 거 아니에요. 얼마나 열받겠어요 나중에 가면은 자원 13만원인데 못 쓰니까 목숨이 밀려버리면은. 자 적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는 지금 네 리발님 각질님도 여기서 살아나고 있는데 아 이분 또 오버찍네요 그냥. 에? 자원을 캐야 되는데 또 오버찍고 있어요. 튕기는 걸 유도하려 그러는데 이제 캐는 안 걸리거든요. 와 이거 진짜 5시면 진짜 아쉽겠다. 그 승률님의 이게 와 뚝심이 상당하네요 진짜. 와 진짜 안타깝겠다 이거는. 자 프로브 태우고 셔틀 가는데 글쎄요 이건 지금 살아날 수도 없어요. 아니 이분을 또 오버 찍고 있어요.
승일님한테 또 선물 주려고 가는 건가요, 이거? 오버로드? 영원이에요, 영원. 다 썼어요, 돈. 이번, 가스는 25,587인데, 미네랄은 영원이에요. 끝이에요, 이분. 지갑에 돈 다 털렸어요, 이제. 미네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미네랄은 이제 그만. 오버에 타자. 와, 이거 최소에서 225원 벌었다. 그걸 또 오버로 찍었다. 25원 남았다, 그래도. 와, 그래도 25원 생겼어요. 꽁돈 생겼네. 25원이면은 뭐 사먹을 수 있는 거 있나? 하긴 요즘에 물가 비싸가지고 25원으로는 아무것도 못 사먹어요. 25원조차도 없잖아. 근데 50원 있어도 아무것도 못 사먹어. 옛날에는 50원 있으면은 초콜릿 그 있잖아요. 어? 동그란 거 초콜릿 그 50원짜리 있었는데. 어? 여기다 해처리 짓고 있나요? 오, 각질님. 예, 한시 쪽에서 또 살아날라고. 언제 살아나게. 25원밖에 없으면서. 어? 자원 올라가다요? 34원? 이야, 34원 부자 됐네. 오, 41원. 자, 6시 쪽에서 대산하고 싶지만 살아날 수가 없죠. 리발님 자원은 많거든요. 13만 4천원. 쓰질 못하는 자. 여기는 쓰고 싶어도 미네랄이 없는 자. 여러분 이거 보세요. 페이지 쪽에 클릭하면은 자원이 지금 13만원이잖아요 근데 각질님 거 클릭하면은 자원이 확 떨어집니다 지금. 진짜 거지다 거지는. 어? 100원도 안돼. 오, 이제 드디어 100원 됐어요. 올. 오, 오버로드 러시 갑니다 지금. 각질님 한 번 더 가는거죠? 정신적으로는 내가 승리하겠다. 경기는 너가 이겨라. 아이스크림 너나 먹어라. 어? 나는 정신적으로 승리하면 되니까 오버러시나 드세요 하면서. 이야, 오버러시 멋있네요. 가려지면서 또 오버러시 하면 또 가죠. 이거 진짜 승렬님이 되게 불쌍해. 어떻게 보면은 무시하는 것 같잖아. 어? 아홉수구 오버러시 보통 이게 그거잖아요. 상대방 약 올리려고 하는 러시잖아 이거. 그쵸 여러분들. 진짜 뭐하는거야. 자, 이러면서 결국엔 승리님이 밀어내고 있으면서 한시 쪽에도 오버로드가 있어가지고. 자, 어딨어 이발님. 돈 많거든요. 13만원 이거 다 못써요. 부가 뭔지 보여주고 싶은데 돈을 쓸줄 몰라요. 여러분들 돈도 돈이 있더라도 쓸 줄 아는 사람에 있어야 돼. 아무리 돈 많아도 돈 쓸 줄 모르면은 이렇게 돼요. 이런 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 결국 지지쳤어요. 각질님도 지지치고 결국엔 최후 1위는 네, 9시 쪽에 무한 승리리 되셨네요. 무한 승리리 축하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와, 결국에는 무한승리님이 예, 승리가 되셨네요. 점수도 가장 높네요.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